자, 우리 앉아보자. 공준이 13 하기로 돼 있고요. 오케이, 공부를 또안 했네요. 집에 폰이 없어? 왜? 그래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뭐래요? Vase 이러죠. 오케이, 그러면 V는 V,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정리해 보자. A, 에, 바,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어요? A 됐죠? A. 여기까지 소리가 V. S는 S, E는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난다 했죠? 그래서 합쳐서 뭐? Vase죠. Face. 꽃병이란 뜻이었죠? Face. Vas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알파벳 이름 불러줄까요? 자, Q는 여기 있고요. 얘는 P죠. TOP죠. TOP. TOP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티는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내 이름 불러줘. 어우, 대표 소리 두 개. 오, 아, 오, 오, 아. 힘 빠졌어. 그래서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 뭐? 오, 오. 아,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 오, 오, 아, 여기서는 아 됐어요. 아, 대표 소리. 그다음 P는 얘가 Q고요. 얘는 P라고 했습니다. P하고 Q하고 구분하시고요. P는 무슨 소리네요? 합치면 top, 탑. 팽이, 꼭대기 이런 뜻이죠. 탑. 탑. 아, 오케이. 얘는 뭐였고? 뭐였고? 페이스. 베이스였고요. 얘는 뭐라고? 탑. 탑. 오케이. 그다음 얘는 알파벳 불러줄까요? U, M, B, R, E, L, U, M, B, R, E, L, L, A. 자세요. 숙제 다 했어요? 자, 펜을 먼저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U, U, 유, 우, 여기서 됐어요. 다음 M은 무슨 소리네요?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그다음 B는 R은 R,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에, 어, E, 에, 어, 여기서 대표 소리 에, L은 L,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에이, 에, 아. 그렇지. 여기서는 힘 빠졌어. 어, 그럼 합치면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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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얘는 breath, breath, breath. 얘는 law, law, law. Umbrella, umbrella, umbrella.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얘는 vase, vase, v a s vase, vase. 얘는 umbrella, umbrella.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alphabet, t i G E T I G E R. 그래서 T는 T. I가 내린 세 가지 소리 I E O. 여기서는 I. 몇가지 소리가 Tie. 다음 G가 내린 두 가지 소리 G G라 했어. G G G G 같은 G. 여기서는 그 E가 내린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여기서는 힘 빠졌어. R은 R 합치면 Tiger. Tiger.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Tie. 얘는 Gore. 합쳐서 뭐? Tiger. Tiger. 나 얘는 알파벳 U N D E U N D E R.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 U가 내린 소리 여기서 힘 빠졌어. N은 N. 여기까지 소리 on. D는 D. 아까 전에 타이거 할 때 ER이 이게 무슨 소리 했어? 걸. 여기 똑같이 ER이. 그러면 ER이 무슨 소리 됐어? 어, or, 됐지. 여기 똑같이 er이 뭐대? 합치면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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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라고? tiger. 얘는 뭐? under under. 오케이.